물망천엄들에게 잡혀가던 두더지 박사는 중요한 비밀문건이 들어있는 트렁크를 바다에 던져버렸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럼 그 후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카카! 용령대로 두더지 박사를 잡아왔습니다. 좋아! 용맹한 특공대원들을 축하한다. 두더지 박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좀 보자. 선을 때려라. 비밀문건도 가져왔겠지? 두더지 박사의 비밀문건이 들어있는 트렁크를 제가! 예. 트렁크는 여기에 있어. 내가! 여기 있던 트렁크 어디 갔어? 어? 내가 분명 차려놓은 걸 형님이 보지 않았어! 뭐야? 어? 야! 너희는 그 트렁크 안에 어떤 문건이 들어있었는지 말해보라! 꼬똥사는 따다다 항상 입은 곳이. 내가 그 문건을 내놈들에게 호락호락 넘겨줄 줄 알았니? 우리 속도! 그건 내놈들의 무가지 백지하고도 못 바꾸는 중요한 문건이야! 목을 잘라다 찾아온 다음 회사가 주십시오. 좋아. 당장 가서 찾아오라! 우나수와 두더지 박사의 비밀문건을 찾기 위해 놈들이 유코핵으로 출동한다. 밤나무. 아무래도 두더지 박사의 비밀문건을 찾아올 적임자는 금세기밖에 없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예, 정말 훌륭한 정찰병입니다. 그렇다고 금세기를 떠다시 위험한 적구로 보낼 순 없어. 그럼 무로리 수색대 임무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참, 오늘 밤새기가 군복을 입었다지. 예, 군복을 입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금색인 동생을 자기와 같은 정찰병으로 키우겠다고 결심이 대단합니다. 그거 정말 좋은 일이요. 청백비 운수를 복수하리라. 기어이 복수하리라. 원수의 서거를 찾아가는 우리는 꼬마 정찰병. 야! 야! 정찰병 밤새기! 야! 멋있구나. 형님, 내 당장 두더지 박사도 구원해오고 부상당한 출담이 형님의 복수도 하겠어요. 생각은 좋은데 아직은 멀었어. 예? 군복을 입었다고 훌륭한 정찰병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다. 많이 배워야 돼. 아니, 이건 두더지 박사의 트렁크가 아니에요? 아, 진짜는 아니야. 밤새가, 우리 새벽에 바닷가에 나가서 트렁크를 찾는 훈련을 하자. 좋아요. 트렁크가 저렇게 또 내려가는구나. 가만, 북쪽엔 독립이 섬 있지? 그러니 이젠 그것에 직접 가서 해류의 방향을 확인하면 된다. 형님! 어? 두더지 박사부터 구원해와야지 이럴 새가 있어요. 선생님은 무사하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요? 참, 트렁크에 땅속 연구자료가 있었다지? 예. 그걸 뺏기면 꽃동산의 땅속을 놈들에게 내주는 거네 같아. 예?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니? 고야? 꼭 찾아와야지요, 뭐. 밤새가, 승냥이 놈들은 쪽제비 놈들보다 더 위험한 놈들이다. 우린 맞설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해. 차렷! 부대장 동무, 뿌러리 수색대는 유코 핵으로 출발하기 위해 정리하였습니다. 쉬어다 쉬어! 쉬엇! 아니, 금세기와 밤새긴 어떻게 나왔어? 저, 유코 핵위엔 제가 가겠습니다. 응? 안 돼. 동문 휴식해야지. 전 일 없습니다. 우리 형제가 설 것은 적굽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예? 전 이렇게 트렁크를 찾을 며리도 연구하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부대장 동무. 아니. 조 때문에 생긴 일인데 형님은 제가 꼭 찾아와야 한다고 했어요. 야, 전 그 트렁크를 보기만 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꼭 찾아오겠단 말이지. 예, 자신 있습니다. 좋아. 형님한테서 많이 배워라. 그럼 앞으로 훌륭한 정찰병이 될 수 있을 게다. 예. 물오리 수색대와 함께 가시오. 저, 그러다 놈들이 눈치채면 서식을 보내준 밤나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밤새기 물오리 셋이면 됩니다. 금색이 말이 옳습니다. 빨리 찾아오려고 돈비다나니 미처 고기같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재비 부대 특별보좌관 차림을 했댔고, 아무래도 이분만은 금색이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소. 그럼 겁등호 잠수성을 타고 가시오. 알았습니다. 놈들도 찾으러 떠났다니 몸조심하라고.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찾는 트렁크는 바로 이렇게 생겼다. 아, 저렇게 생겼대. 아마 바다 밑에 떨어져 있을 게다. 바다 밑에 샅샅이 뒤져서 꼭 찾아야 한다. 여기가 꽃잎호가 쓸던 자리예요. 형님, 두더지 박사가 떨어지면서 트렁크를 던졌다면 저쯤 높이에서 떨궜을 거예요. 떨구라! 어? 저런... 예, 트렁크는 저렇게 해류를 타고 북쪽 방향으로 또 내려갔을 게다. 찾았다! 어? 아, 이런 특별 보좌관님 물망쳐 좀비 고동산 놈들이다. 야, 고동산 놈. 저쪽에 새는 밖에 없다. 마저 씹어 삼켜라. 두더지 박사를 잡아간 고래 잠수함이다. 예? 절대로 겁을 먹어서는 안 돼. 이러다가 셋이 다 위험하다. 빨리 피하라. 빨리. 고래는 내가 끌 것 같으니 형님이 피하라요. 안 돼. 트렁크를 찾는 멸이야 형님이 찾아내지 않았나요? 빨리요, 빨리. 가지가 지금 이 형보다 먼저 임무를 생각해라. 임무를. 쪽으로 가면 도깨비 손이 있으니 거기 가서 찾으라. 빨리 가서 이분을 지어가라. 형님, 빨리. 목표 기억 못한다.
기억했다! 발사! 연엄 꼼짝 못하고 저거지. 내 손에 들어오다니 좋구나. 좋다. 저거지. 야, 트럭을 찾았다. 아, 이젠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자고요. 형님, 그 너무 쉽게 찾은 감이 있지 않소? 여기 또 질투가 나는 게지. 아, 아니, 그 뚜까는 나쁜데 뭘 찾는데 전 참 귀신 같단 말이오. 한땐 대장이 보석 목걸이도 내가 찾아냈거든. 뚜까리 밝은 남들이 많은데도 말이야. 뭐야, 그때 무슨 거리 됐댔나? 뭐야, 기분이 덩덩 뜰 땐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해요. 그렇다. 그럼 어디 좀. 이게 뭐야? 아니, 이런. 아이고, 속았구나. 아이고, 내일까지겠지. 뭐야? 이 오자식 죽어보겠어. 성미도, 이제라도 다시 가서 찾아보자요. 예. 들이 가짜 트렁크 왜 던졌을까? 그것도 몰라요? 아, 그거야 우리를 속여넘기려는 깜짝한 수지요. 헤헤이, 잘 또 내려간다. 네 놈들이 수에 속을 줄 알아. 트렁크가 또 내려가는 방향을 따라가지고. 방향이요? 그것들이 정말 무리를 쓰는데? 야! 트렁크를 따라가자! 밤새기랑 도깨비섬에 보내놓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한단 말인가? 아니, 나에겐 순간도 쓰러져 있을 권리가 없다. 빨리 도깨비섬으로 가야 한다. 아니, 저놈들이 벌써 알아채고 해류를 따라 가는구나. 놈들이 도착하기 전에 도깨비섬 빨리 가야겠는데. 물으리야, 우리 형님이 말한 것처럼 트렁크가 정말 여기에 있을까? 아마 이 섬이 해리를 막고 있으니 분명 어디에 걸려있을 수 있어. 우리 잘 찾아보자. 형님, 조금만 더 가면 도깨비 섬이 있어. 그래? 뭐 찾았니? 응, 없어. 이젠 섬 기슭을 다 뒤졌는데. 밤새가 형님을 생각해서라도 맥을 놓지 말고 우리 꼭 찾자. 응. 아프다. 이게 뭐야? 아니구나. 아야.
하나도 없구나. 북쪽으로 가면 도깨비 섬이 있으니 거기 가서 찾으라! 정말 트렁크가 있을까? 밤새가! 자, 섭이야! 이걸 구워서 여기나 하고 또 찾아보자꾸나. 이게 뭐야? 정말 어린 청찰병이 다르긴 다르다야. 형님이 찾은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 고모 청찰병들 하고 꼭 껴안아줄 거야. 그래. 빨리 형님을 찾아보자. 뛰어도 여기선 빠져나가지 못해. 지금까지 여기 도깨비굴에 들어왔다가 살아 돌아간 놈은 한 놈도 없다. 없어. 이래도? 다 말하겠어. 다. 야,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 무슨 트렁크를 찾았다고 저와 하던 다람이와 물오리를 잡아갔어. 트렁크를? 이야! 야! 야! 밤새기랑 물오리가 저 굴 속에 잡혀 들어갔단 말이지. 지금까지 여기 도깨비 굴에 들어왔다가 살아 돌아간 놈은 없다! 없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절대로 이 길에서 물러설 수 없다. 아니,